분석들을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8탄입니다. 자, 28탄도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인데요. 1000% 이상, 몇천%까지 터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시면서 사유한원금 50%, 자, 이 이야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 두 가지입니다. 전업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거는 전업 투자입니다. 자, 이 전업 투자는요, 전업 투자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ETF에 투자를 해서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이 무한도전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빨간 수익률 많이 나왔던 거 있죠. 자, 이건 전업 투자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바닥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2년 동안 홀딩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미련스럽게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앞으로 금융위기가, 대금융위기가 올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서부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제 이야기를 믿으려면 뭔가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2년 동안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자, 이거에 대한 무한 도전이 들어가서 730일 동안에 그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 국민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금융위기를 갖다가 극복을 할 것인가? 이거 극복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황당하시죠? 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온다. 아직 금융위기 터졌다는 얘기 안 나오죠? 코로나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미 금융위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코로나의 눈이 멀어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월가 애들의 그 엄청난 속임수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속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2016년도 4년 전서부터 저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유한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리는가,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2년 동안에 그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제가 해외 선물에서 매일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오니까 저희 카페 기존 회원님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수익률을 올리면서 계속 이건 실증 수익률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죠. 그래서 제가 오늘 2019년도 금융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해가지고 6억 2613만 원의 신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외 파생 상품, 자, 해외 파생 세율 코드 81, 자, 기준연도 2019년도, 자, 6억 2613만 6,198원인가? 198원. 자, 이렇게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국민격 관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국민격 관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여러분들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모두 비정규직이잖아요, 지금. 자, 모두 정규직이 돼서 노후 걱정 없이, 평생 직장 없이, 그리고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미리 주주로 가입을 해서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배당금을 50%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민기업 관성이 20년 만에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돼요.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유하는 금으로 50% 배당금을 드리면서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파트가 10분지 3토막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지금도 마이너스 50% 70%인데 앞으로 90%까지 재산이 탕진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희망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남들은 깡통 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사회환원금으로 50% 이상 재산이 증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환원금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아무한테 막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빌미를 제공해 드려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 최하 500만 원에 추천을 받으시면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도로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사회환원금 50%까지 배당을 해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당금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달 사회환원금을 25일 날 받으면 이 국민기업에서 사회환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우리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 국민기업 관성에서 50% 사회환원금 배당받았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매달에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주주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해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찾아오겠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몰상식하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서 사회환원 배당금 신청, 여기 왼쪽에 있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사회환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쓰시면 절차를 밟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황당하신 분들이 많죠? 이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중 하나 하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태동이 돼서 보여지기까지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런 꿈의 기업,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주가 돼서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정년퇴직을 하고도 50%씩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받는, 그렇게 받아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말로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운동을 시작한 지 지난 20년 동안의 어려운 고비를 제가 겪어오면서 1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자,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SBS 전국 CF 방송 20년 전에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땅벼락으로 곤두박 치게 됩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곤두박치게 된 모든 사연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본문의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알수 있고 제가 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28탄이죠. 자, 28탄인데 이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자, 필룩스 2226% 대박 주식 시리즈 350탄. 자, 1660% 335탄. 1006% 312탄. 자, 4445% 303탄. 자, 자그마치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터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이 탄생에 대한 이 엄청난 수익률의 비화를 여러분들한테 지금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요. 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재무구조가 좋고 잠재자산이 가장 좋은 종목을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해서 2012년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500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엄청난 수익이 터진 이 근거 자료가 자그마치 500개가 동영상으로 추천드린 날, 그 다음에 5000%, 3000%, 2000%가 터질 때까지, 꼭지 목표가가 올 때까지 몇년 시황 분석을 했었던 그 시황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편만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8탄이 왜 최하 1000%가 터지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월 26일 날입니다. 이날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터질 것이다 라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바로 2월 26일 날 눈치를 깠습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니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전 세계 국민들의 피눈물을, 고열을 빨아먹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 대공황이 시작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포지션의 움직임이 터진 것을 제가 요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은 모든 주식을 익절을 치거나 빨리 손절을 쳐라 라고 지시 내린 날이 2월 26일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코로나에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지금 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달두달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월가이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또한번 속이는 작업을 할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틀림없이 옵니다. 자, 오는데 여러분들은 쫓아붙을 게 아니라 지금 개미들 엄청나게 주식 사고 있죠? 자, 그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정리 못한 사람은 빨리빨리 익절을 치시고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올 때에 남들은 10분지 8토막, 10분지 9토막 전 재산이 다 날아갈 때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환원금으로 50% 재산을 늘리시면서 앞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가 최하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8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제가
85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날인데요. 자, 이날 저희 카페에서는 전량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10년 동안 하락할 수 있다. 왜? 꼭지 목표가가 쳤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년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종합주가가 너무 급락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옵니다. 자, 무조건 오는데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빠졌다가 1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월에 이미 다시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참 빠지고 나면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급락장에 아까 제 말씀드린 14,000원대인가 15,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저는 얼마를 보고 있느냐?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5만 원에 최고 고점에서 파는 종목입니다. 5만 원에. 그러면 이 종목을 10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생각을 또 다시 1000% 이상 수익이 나도록 이 작전 세력들이 지금 작전을 피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얼마나 빌미가 좋습니까? 이 종목을 계속 하락 유도를 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을 잡은 금액이 14,000원이라고 대략 14,000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14,000원에서 내토막 나면 4,46, 뭐한 4,000원이야. 아주 좋게는 뭐한 3,000원까지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도 7토막 넘게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빠져. 그래서 이 종목을 3,000원까지 본다면, 자, 맥시멈 3,000원까지 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아, 그냥 이 작전 세력들의 그 밑그림을 제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3,000원만 잡는다라고 치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5만 원까지 분명히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게 되면 5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맥시멈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거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가 넘는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대공황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도인가요? 1800년도 말에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잖아요.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3,000원 이하까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한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2,000%. 그런데 그거는 뭐 희망사항이고 아무튼 대공황이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이 종목은 3,000원까지는 흔들 수 있다. 그래서 3,000원까지 흔들다라는 전제 조건으로만 잡아도 3,000원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엄청나게 빵빵하지는 않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사내 현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아, 참.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의 꼭지가를 저희가 860%를 먹었을 때왜 860%를 먹었는가? 바로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인데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다시피 5만 천 원입니다. 5만 천 원. 그래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5만 원에 지금 저희가 전량 수익 실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용어는요, 이 경제 금융 용어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용어는요,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 정보라고 이제 나옵니다. 파워포인트에 카페가 나오는데, 이 잠재자산에 대한 정보, 이 새로운 이론을 세상에 공표하고 창시하고 알리기 시작한 지가 제가 지금 벌써 6년이 넘어갑니다. 그걸 세상에 창시하고 홍보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5만 천 원인데요. 자, 5만 천 원인데 5천 원 잡으면 그냥 기본이 1000%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아까 3천 원까지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150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얼마를 잡았느냐. 그냥 1000% 잡고, 제가 1000만 원을 추천가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낸 회비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1000만 원 플러스, 제가 500만 원 사유 환원금을 책정을 해서, 15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들은 매달 저한테 사회 환원금을 25일날 받으면 환원금 배당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카페에 환원금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한 자료를 인증샷에 다시 카페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홍보를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능가를 하는 그런 엄청난 국민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무럭무럭 잘 자라면, 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이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해외 선물 옵션 수익 자료를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대주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주주로 들어가게 돼서 이 해외 선물 파생 시장에서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시총 1위를 국민기업 관성이 탈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해서 재계 서열 순위 1위 탈환 프로젝트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수익률이 6,500, 1,400,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이제 훗날 세월이 지나서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 상장사로 등극이 되는 날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이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될 것이다. 국민기업 관성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대주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당 내역이 나오죠.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지금 하십시오. 추천을 받으시고 이 종목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지금 당장 옵니다. 워낙 종합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자, 금융 위기가 오기가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 14,000원, 15,0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져서 제 이야기대로 3,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될 겁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될 겁니다. 왜? 제 이야기 동영상 저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추천하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다. 자,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일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12,000원, 13,000원, 11,000원, 10,000원
9,000원, 8,0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매일 눈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이 종목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최하 1000%만 먹어도 10억이다. 1500%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내 재산이 15억이 될 것이다. 이런 매일 복권 맞는 꿈을 여러분들은 꾸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훗날 그렇게 1억이 15억이 되고 1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돈을 많이 버신 돈으로 대주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의 대주주 회원님을 제가 영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게끔 제가 사회화하는 금을 배당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들을 재산을 10배, 15배를 늘리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로 참여를 하시고 그때 매일 50%씩 사회환원금 받는 거에 10%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듯이 5%만 아니면 3%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죽을 때를 생각해서 천당행 티켓을 열심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천당행 열차 티켓을 미리미리 확보하시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